지난 2월 학대를 받다 숨진 11살 이시우 군은 4년 넘게 친어머니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부모 따돌림 또는 아동 탈취라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규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15개 아동 탈취 국가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사연은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땀 흘리며 하염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남성. 52살 미국인 시치 존 빈센트입니다. I'm protesting because I haven't been able to see my children for over a year. 이 백인 먼 나라에서 왜 달리는 걸까? 한국인 아내와의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my whole life. You saw the pictures. All day long I was spending with them, taking care of them. And my life's been taken away from me. It's been destroyed.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양육권과 아동 반환 소송을 했고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4살, 6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Went to the house, no one was there, and then we went to the school, and the school said they moved away. We don't know where. 미국에 사는 성재혁 씨도 4년째 아들 성준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15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돼 있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아이를 안 돌려주려고. 미국 FBI가 성준이를 실종자로 수배 내렸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FBI 요원이 이제 한국을 가려고 비행기 표도 알아보고 한국에 있는 사법기관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듣게 된 대답은 한국에서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런 경우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국제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가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세계 15대 아동 탈취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부모 따돌림 혹은 아동 탈취로 불리는 현상.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